SQS 스포츠클럽 농구리그 최강전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HOT와 플라이가 맞붙게 됐는데요. 네, 플라이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고요. 그렇죠. HOT는 모 전통의 강호 팀이기 때문에 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결승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저 뭐 플라이도 앞서 알아보니 뭐 부산 KTF죠. 현재 부산 KT인 그 KTF 팀에서 뛰었던 마영진이라는 선수 출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단대와 부산대 출신의 두 명의 선수 출신이 또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뭐 HOT도 앞서 소개드렸지만 남궁윤수와 우영현 안웅현 선수라는 선수 출신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박빙의 경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HOT와 플라이의 2018 스포츠클럽 농구리그 최강전 클럽 3부 디비전 네. 결승전 경기 함께 네. 하겠습니다. 자, 박상래 선수고요. 이 예. 선수가 또 플라이 팀의 선수라고 예. 부산대 출신의 선수 출신이죠. 네. 네. 김영준, 박상래 네. 오른쪽 이강호 선수 네. 예. 이 선수 역시 단국대학교 출신의 선수 출신입니다. 지중현이 잡아서 들어갈 때 파울은 풀리지 않았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남궁준수의 리바운드. 남궁준수의 표정이 좀 진지해졌어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진지해져야죠. 네. 결승전답게. 네. 자, 터치아웃 네. 이후에 네. HOT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네, 두 팀의 경기는 예, 이제 뭐 신장이나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딱 봐도 예, 대등해 보이죠? 네. 네. 성기동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아, 결승전 첫 번째 득점은 HOT 그렇죠. 성기동의 네. 석점이었습니다. 앞선 게임에서 계속 3점 슛에서만큼은 능력을 보였던 선수인데요. 네. 네, 게임 또 첫 3점 슛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박상래. 왼쪽으로 저 HOT가 앞선 경기까지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큰 그림에 의하여 네. 그 쫀디 패스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예, 역시 확실히 블락샷까지 예. 남궁준수 예, 역시 진지한 남궁준수는 좀 다르네요. 이찬이 한 번에 바운드 네. 패스 할 때 그렇죠. 이번엔 아, 킥볼이 됐군요. 이강호 선수의 네. 발에 맞으면서 네. 남궁준수 선수의 블락샷 그리고 그렇죠. 성기동 선수의 네. 경기 첫 번째 석점 이 장면이죠. 남궁준수의 네. 멋진 블락샷 네. 김용준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는 그렇죠. 장면이었습니다. 네. 성기동이 또 던집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성기동 연속 석점 슛. 뭐 성기동한테 가면 무조건 3점이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예. 6대 0. 예, 시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상래 예. 반격이 필요한 플라이. 아 예, 또 쫀디 패스를 계속 사용을 하는군요. 예. 디펜딩 챔피언의 예. 위험을 보여줄 필요가 예. 있는 플라이입니다. 아 예, 맨투맨이었네, 맨투맨네.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남궁준수 리바운드. 네, 남궁준수가 좀 예, 진지하게 뛰어준다면 이렇게 뭐 리바운드는 사실 뭐 플라이팅을 봐도 예, 좀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거리 짧았고요. 아 이번엔 좀 예, 업됐죠. 네, 앞선 두 번의 한 명씩은 업된 모습 보입니다. 자, 박상래 들어갈 때 스틸 성공. 공격세 수비 하나 아웃넘버 상황 안웅현 왼쪽으로 예. 오픈 차스 만들어주고 지붕 한 해 득점 예. 8대 0까지 달아나는 HOT. 네, 초반 분위기는 확실히 지금 HOT가 잡았습니다. 네. 네. 김영준 예. 전병곤이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던집니다. 아,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강호죠. 네. 이강호 선수의 3점 예. 슛 예. 8대 3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플라이 다시 한번 안웅현 네. 길었습니다. 지종현, 네. 박상래 본인이 직접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는 HOT 이찬희 왼쪽 성기동인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박상래 그리고 파울 이찬희의 파울 심각하셨고요. 네. 자, 시작하자마자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플라이 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초반으로 좀 뺏겼거든요. 네. 예, 한 번쯤에 석점 타임 불러서 정리를 한 번쯤에 해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기동의 석점. 네, 좀 벼락 같죠? 뭐 흔히 말하는. 네.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갔죠. 네. 지금 저 선수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3점 슛 하나만큼은 예, 상당히 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두 개 뭐 앞선 게임을 포함해서 지금 다섯 개째거든요. 네. 네. 남궁준수의 블락샷. 네. 멋있죠? 초반 흐름은 일단 HOT가 그렇죠. 예. 확실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레몬이 트랜지션보다 중요한 게 세레몬이죠. 네. 끝나고 나서 저는 네. 벤치 쪽에 선수들을 향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하트 세레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선수 때 한번 못했던 네. 한을 푸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플라이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수인계 교육 중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플라이의 공격.
탑으로 빼주고요. 이강호 막상 내 열렸습니다. 석점 던지고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플라이 남궁준수 안우면 이찬희 골밑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이찬희의 득점. 이찬희 선수가 또 앞선 경기까지 많이 보이지 않았던 선수인데 네. 예, 또 상당히 공수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상래 선수 네. 리더답게 지금 안정된 모습으로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에 닿았어요. 결국 HOT의 볼. 자, 이찬희 선수의 골 장면이었고요. 네, 초반 분위기를 완전 뺏겼죠. 플라이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박상래가 들어갈 때 박상래 선수가 이제 패스를 전달할 때 그렇죠. 스틸을 당하면서 예. 설치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예, 조금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남궁준수 1쿼터가 이제 3분 30여초 남아있고요. 남궁준수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네. 전병건 그리고 한 번에 박상래 또 올라가겠죠? 본인이 직접 네. 성공합니다. 박상래 득점 10대5. 앞선 상황에서 랩을 한번 시도했었는데요. 예, 네. 남궁준수의 높이 때문에 좀, 예, 좀 피해갔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정확히 올려놓으면서 예, 점수를 만들어줬습니다. 박상래 반칙인데 박상래 네. 선수가 이 언뜻 보면 이 유니폼 색깔도 그렇고 이상민 아네 생각나게 하는 제가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아, 예. 후자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성기동의 석점 아, 예. 13대5. 아, 오늘 예 벌써 지금 1쿼터에만 3개째 지금 성공을 해주고 있죠. 네, 네. 13득점에 9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예. 성기동입니다. 결국에는 예. 지금 예, HOT 팀이 상당히 지금 예 구색이 좀, 예, 구색이 좀 잘 갖춰져 있다고 할까요? 네. 뭐 오로라운드 플레이어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찬희 보이지 않았던 뭐 이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리딩이나 이런 쪽에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아, 예. 성기동 선수는 예, 뭐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딱 보면 그냥 3점 하나입니다. 예, 저 선수는 예. 레블링 이후에 이번에 안우견이 던집니다. 네. 길었고요. 다시 한번 성기동 네. 던지는 데요. 들어갔어요. 원맨 쇼 16대5 11점 차. 예. 역시 이제 그 5대5 농구는 하나의 확실한 장점이 있으면 예. 예. 지금은 라인을 바꿔 던졌습니다. 그쵸. 이강호의 득점. 이강호죠 이강호. 예. 이찬희 HOT가 숨겨놨던 발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성기동 또 던지나요? 안웅현인데요. 안웅현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성기동 남궁준수 이찬희 왼쪽에 안웅현 석점입니다. 정확합니다. 예. HOT는 뭐 오늘 1쿼터는 그냥 3점으로 네. 예, 경기 분위기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양궁을 보는 듯한 그렇죠. 예. 10-10-10 그렇죠. 예. 19-7 12점 차. 뭐 WKBL 뭐 청주 KB 스타즈라는 팀이 저 양궁 농구로 유명한데요. 네. 뭐 그 팀 못지않은 3점슛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성기동뿐만 아니라 안웅현까지 터져주면 그렇죠, 네. HOT를 막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예. 12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HOT. 네. 지금 15점이 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5개의 석점을 그렇죠, 1쿼터에 예. 보여주고 있는. 그 중에 4개를 예. 그 중에 4개를 4개를 성기동이 넣었죠. 예. 성기동 선수가 넣었죠. 예. 하나를 안웅현 선수가 넣었죠. 완전 플레이오브도 대입니다. 예. 네, 19-7. 플라이로서는 예.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박상래 선수가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골밑에서의 네. 전병곤 선수나 이강호 선수의 역할이 조금 미미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수비를 좀 넓혀서 일단 상대한테 3점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수비를 적용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종현 선수도 나섰고요. 네. 뭐 이 정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사실 뭐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네. 55분에 정희재 선수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 플라이입니다. 박상래 이강호 쪽을 바라보다가 왼쪽으로 빼줍니다. 그렇죠. 정희재 네. 정희재 왼쪽 돌아서면서 남궁준수 앞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 공격 리바운드 먼 거리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네. 짧았고요. 네. 남궁준수 리바운드 조금 멀었습니다. 네. 1쿼터 어느덧 1분 쪽으로 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골 밑에 결국에 단독 혼자 이찬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플라이는 수비를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예, 계속 이렇게 3점 슛을 허용을 하거나 예,
지금은 뭐 어떻게 의도됐다기보다는 골밑을 저렇게 내드는 수비는 거의 없거든요. 네, 수비를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대 7, 10억 점 차로 점차가 벌려지게 됐습니다. 박상래 돌아서면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요. 골밑에서 백플레이 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안웅현, 안웅현이 그대로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오고 있는 HOT. 24대 7, 17점 차. 자, 이거는 예, 예상 웬데요. 네, 이 정도는 예.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플라이가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예. 초반에 HOT가 빠르게 기선을 제압을 하면서 플라이가 숨을 쉴 틈을 안 주고 있어요. 안웅현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이찬희, 안웅현 그대로 던집니다. 5초 남기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플라이가 잡아서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HOT와 플라이의 결승전 경기 점수차는 24대 7, 17점 차가 너무 많은 점수차인데요. 그렇죠. HOT가 예. 앞서면서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예, 플라이는 그 어쨌든 예, 그 HOT의 그 3점 슛에 예, 완전히 지금 그 너그를 잃은 모습이고요. 반면에 HOT는 기대 이상으로 3점 슛이 터지면서 예, 기선을 제압을 했고 예, 본인들이 어쨌든 대회 첫 우승에 아, 좀 그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7분 동안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확실히 4강전에서부터 송기동 선수가 감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니 네. 결승전에서 진가를 한번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플라이가 작년에 큰아이라는 팀한테 이제 우승을 거뒀거든요. 아, 네네. 그때 당시 우승할 때도 이제 끝까지 조직력 있는 모습 네. 우리가 한번 봤었던 스피어스의 모습을 많이 연상시키는 플라이의 모습이었는데 그쵸. 아직까지 네.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뭐 선수 출신 두 명이 있는데다가 선수 개개인이 어떤 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잘 갖춰져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예, 갑작스레 시작된 어떤 그 플라이의 HOT의 어떤 그 3점슛 능력, 예, 거기에 완전히 지금 자신들의 경기력을 거의 뭐 1%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2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24대 7 멀찌감치 앞서 있는 HOT의 공격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기동, 안웅현, 아 지금 이찬이었고요. 남궁준수, 골밑으로 지공 한 득점. 확실히 진지한 남궁준 선수는 다릅니다. 양호의 네. 미덕까지 갖춘. 그렇죠. 예. 이건 뭐 거의 완벽한 패스였죠. 네. 이제 지덕체를 다 갖췄습니다. 네. 26대 7. 네. 19점 차. 골 밑으로 돌아서면서 성공합니다. 그렇죠. 정정권의 득점. 네, 뭐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예, 피닉스가 갖고 있는 예,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네. 26대 9. 19점 차. 네. 뭐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해 나간다면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남궁준수가 먼 거리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에어블이 나고요. 네. 박상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번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흔히 얘기하는 좀 2쿼터까지는 쫙서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더블 클러치까지 예. 남궁준수의 리바운드 성공했습니다. 자, 리바운드 성공하고 또 카메라에 하트를 지면은 남궁준수. 아 정말 생활 측의 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골대 예. 내주는 장면. 그렇죠. 지붕 안의 득점. 네. 그리고 여기서 아 이거는 이제 네. 전병곤 선수의 득점. 그렇죠. 네. 이런 플레이들이 지금 플라이가 해야 될 플레이고요. 예. 자 이거 네, 허리에 스프링. 네. 좋아요. 세레모니도 여러 가지인데요. 예. 엄지, 하트, 네 뭐. 네. 혼란을 틈타서 그렇죠. 득점에서 들어가고 있는 네. HOT 자꾸 저희들의 집중력을 흐리고 있는 남궁준 그렇죠. 선수예요. 네. 자 플라이 박상래 그러니까 뭐 생활체육 하시니까 거기도 즐기십시오 뭐 이런 네. 거죠 뭐 네. 네. 뭐 진짜 필요 있습니까? 뭐, 예.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19점 차 네. 반격이 필요한 플라이 네. 자 이제 근처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와.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좋았죠. 예. 피켓노을 게임 좋았죠. 네. 28대 11 네. 19점 차 사실 어떤 맨투맨 형태의 수비를 깨는 데는 지금 2대 공격에 있어서 저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선택 요소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야 이제 공간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뭐 이제 프로에서는 저런 수비를 저런 2대 1에 맞는 방법이 한 7, 8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수비 쪽에서는 아직까지 수비 쪽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생활체육은 그런 조직력까지 갖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대 1 게임을 많이 하는 건 맨투맨 디펜스를 깨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지금은 이찬희 선수가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그렇죠. 트래블링 거의 시작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업 뭐 본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로서도 농구를 어떻게 보면 열정으로 좀 배우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농구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프로에 쓰는 것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강호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앞쪽으로 빼주고요. 점프 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전병곤. 이번에 안우면 쪽 네. 석점 정확합니다. 뭐 2점 정도 주는 거야. 뭐 그냥 3점으로 그냥. 네. 31대 13 18점 네. 차. 남궁진수 선수가 점수만 벌어지면 놀아요. 네. 지금 리바운드도 뺏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점수치면 벌어지면 이제 예. 또 이제 타이트해지면. 네, 그래서 타이트해지면 또 예. 남궁진수 그렇죠. 또 클러치까지. 네. 지금 또 그렇죠. 세리머니. 네. 좋아요. 조금 놀았다, 예, 좀 놀았다 싶으면 저런 거 하나 해주고 예. 벌어지면 또 놀아주고 또 이제 어느덧 점수 차가 20점 예. 차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 경기는 확실히 HOT가 예, 정말 HOT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줄 곳이 없어요. 예, 3점 시리즈라는 거 자체가 그렇잖아요. 혹시 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네, 지금 벌써 예, 6개, 7개째, 8개째인가 3점 시리즈 들어가면서 예. 확실히 경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남궁진수가 직접 그렇죠. 부딪혀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 네. 하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하트로 돌아갑니다. 이제 저 세레모니는 기대가 되네요. 이제 다음번. 네.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트, 따봉, 네. 네. 손가락. 아 그렇네요. 이번에는 예, 하트에 하트였네요. 네. 바운드 네. 예. 패스 골 밑에서 네. 남궁진수의 방어. 두 명 사이 그리고 골 밑. 그러나 24초의 네. 끝을 알리는 부셔가 그렇죠. 먼저 올렸습니다. 아, 플라이 팀은 1쿼터에 좀 사실 그 예, 좀 당했죠. 당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그 당했던 그 어떤 그 분위기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쿼터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요. 네. 왼쪽으로 빼줍니다. 안우견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을 때 파울. 전병곤의 파울. 그렇죠. 예. 당황했죠. 그 표정들도 보면 예. 당황해서 역력합니다. 예. 작전 타임을 계속 썼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좀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찬희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생겼죠? 네. 네. 33대 13. 바로 패스 이어받고요. 보라 선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상래. 이번에 또 심판한테 항의하는 또 내공을 보여주고 있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받고 네. 페이드웨이 하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는 일단 그전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예. 좀 항의를 해보는 장면이요. 네, 항의를 하더라도 좀 이제 수비에는 좀 가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네. 들어가자. 사실 이제 예, 좀 이제 진지한 경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렇죠. 네. 스포츠 클럽 농구리. 그렇죠. 네. 19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조금 진지한 경기 진지하게 뛰어야 될 상황에 그렇게 뛸 선수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양호준 선수가 3x3 경기에서는 또 치열하게 좀 그렇죠. 네. 다음 주도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조금 저도 좀 오늘 5대5 뛰는 모습은 3x3 뛰는 모습 봤을 때보다는 좀 이색적인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꾸 놀리는 겁니다. 네. 근데 한 번에 연결해주는 패스나 슈팅도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이것이 뭐 프로의 내공이다. 뭐 이런 건 보이죠. 확실히. 네. 53대 13. 이 쿼터도 뭐 어떤. 정지된 장면 없이 예.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죠. 예. 안우면 성기동 예. 이제 막아야겠죠. 남궁준수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남궁준수의 석점 슛 예. 카메라에 찼습니다. 예. 좋아요. 어김없이 카메라 찼네요. 네. 네. 정말 이제 저희 쪽도 네. 바라봐주면서 윙크를 해주고요. 그러게요. 아 정말 뭐 3점씩 폭발적이네요. 예. 지금은 파울이에요. 그렇죠. 원흥민 선수 이번에 좀 세게 밀었죠. 네, 예, 뭐, 뭐 많은 리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예, 이렇게 과한 동작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 석점 차 던집니다. 2점 들어갑니다.
이강호의 득점. 네. 36대15, 21점 차. 반면 남궁준수에게 전달. 남궁준수 줄곧을 쳤습니다. 네, 1번을 하고 있죠. 1번. 네. 5번도 하고 1번도 하고 거의 뭐. 전천후 플레이. 네. 들어갈 때 파울. 네, 르브론 준수입니다. 르브론 준수. 네. 지금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거의 뭐 플레이가 예. 페이스업 하는 르브론 제임스 저렇게 하잖아요. 예. 45도에서 예, 드리블 치면서 페이스업 하고 밀어주고 예, 3점 던지고. 네. 36대15에서 네. 자유투까지 1구 준비합니다. 네. 뭐 항의를 좀 많이 하는 거 빼고는 예, 거의 없습니다. 네. 자유투는 남궁준수의 자유투.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이것도 세 명 속에서 잘 제대로 컨택을 했죠. 네. 네. 그렇죠. 네. 2구 준비하는 남궁준수. 네. 2구는 들어갔습니다. 37대 15를 만들고 있는 HOT. 뭐 이 게임이 뭐 파울도 뭐 있긴 하지만 상당히 앞선 게임에 비해서는 예. 그냥 뭐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네, HOT는 아직도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고 있고요. 네. 3회 네. 왼쪽으로 빼주고요. 석점입니다. 짧았고요. 리바운드는 상선을 맞추면서 맞추기 전에 나갔다는 판정. 그러면서 HOT가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영리하게 그 전에 이제 그 선수 발이 네, 나갔다는 거죠. 남궁준수 샷클락 13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아~ 깔끔하군요. 39대15. 앞선 게임에서는 집중력이 예, 남다릅니다. 앞선 게임하고는 20점 차. 네. 2쿼터도 1분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박상래 플라이의 반격. 전병권의 스크린 받아주고요. 외곽으로 전달합니다. 던지지 않고 골 밑에서 아 예 성공하지 못하고요. 다시 한번 잡아내고 어려운 예, 어려운 동작에 쉬셨죠. 예. 이강호 던집니다. 석점이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파울이었습니다. 김영준 선수의 네.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예 네, 오늘 어쨌든 심판권이 상당히 좋은 게요. 네. 그 선수들이 약간 의아한 눈빛과 약간 불만 섞인 눈빛을 취할 때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네. HOT 쪽에서 그렇죠.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뭐 특별히 작전 타임이 있다기보다 그렇죠. 보호 차원에서 예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겠다라는 의미가 크죠. 많이 뛰었기 때문에요. 이 선수들이 이제 어제 오늘 치면 거의 8, 9경기 뛰어주고 그렇죠. 네. 자 지공환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벤치 쪽에서 네. 또 한 번의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 선수였는데 그렇죠.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네. 벌떡 일어나서 벤치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HOT는 즐겁지 않을 수 없죠. 사실 네. 제가 보기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이 200%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앞선 게임에 뭐 저희가 70% 정도밖에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좀 장면인데요. 네. 들어가서 바로 일어나서 분명히 네. 아팠는데 네, 그렇죠. 네. 좋아요. 카메라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네. 29대 15, 20점 네, 그렇죠. 차 앞서 있는 HOT의 네, 2쿼터 네. 마지막 공격이 되겠습니다. 24초 남아있고요. 네. 안우현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샷클락은 13초, 거의 비슷하죠? 원샷 플레이 플라이도 무리해서 수비를 하고 있진 않아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본인이 직접 가나요? 4명 사이 넣어줍니다. 아, 그러나 예.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뭐 안웅현 선수도 정말 근데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급의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네. 7.4초 이제 플라이의 마지막 공격. 네. 박상래 3초 2초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 HOT와 플라이의 2017 스포츠클럽 농구리그 최강전 인제 클럽 3부 디비전 경기 결승전이었습니다. 전반전은 그렇죠? 39대 15로 HOT가 크게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예상외입니다. 네. 아, 이 경기는 뭐 플라이와 HOT가 좀 접전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HOT가 뭐 성기동 선수의 3점 슛 3방을 1쿼터에 앞세워서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왔고요. 네. 예, 반면에 플라이는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어떤 뭐 수비에 대한 집중력에서 방심이 좀 팀을 좀 감싸면서 예, 여기까지 좀 분위기 바꿔서 많이 사용했고 예, 20점 차 점수가 나는 좀 아쉬운 결과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블락샷 김용준 선수의 팀을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성기영이 또 던집니다. 성기영 이찬이 얼밑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이찬이의 득점. 이찬희 선수의 골 정답이었고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예.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성기동의 석점. 아, 예. 13대5 입니다. 이렇고요. 다시 한번 성기동 네. 던지는 대학교 들었어요. 원맨쇼 16대5 10-10-10 그렇죠. 예. 19대7 12점 차. 뭐 WKBL 뭐 총 KB 스타즈라는 팀이 플레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안웅현이 그대로 던졌어요.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HOT와 플라이의 결승전 경기 점수 차는 24대 7 12찬이었고요. 남궁준수 골밑으로 지공 한 해 득점. 확실히 진지한 남궁준 선수는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골대 예. 내주는 장면. 그렇죠. 지금 19점 차. 골 밑으로 돌아서면서 성공합니다. 그렇죠. 정정권의 득점. 예, 뭐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예 피닉스가 네. 여기서 아 이거는 이제 네. 정정권 선수 득점. 그렇죠. 네. 어떤 플레이들이 지금 플라이가 해야 될 플레이고요. 예. 아 이거 네, 허리에 스프링. 또 이제 타이트해지면 예, 그렇죠. 타이트해지면 또 예. 남궁준 그렇죠. 슈퍼 클러치까지 그렇죠. 지금도 세리머니 예. 좋아요. 조금 노릇대지를 읽고 있습니다. 남궁준수가 본인이 직접 그렇죠. 부딪혀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 네. 하트를 홍기동 이제 막아야겠죠. 남궁준수 예.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남궁준수의 3점 슛 네. 카메라에 예. 찼습니다. 예. 좋아요. 피하는 건 좋긴 하지만 예. 네 다시 한번 2017 스포츠클럽 농구리그 최강전 디비전 3 클럽부 3부 경기 결승전 경기입니다. HOT와 플라이 후반전 3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플라이가 왼쪽으로 공격하고요. 남색 유니폼의 HOT가 오른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석점 꽂아놓고 있는 이강호. 네, 가벼운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네, 좋은 네, 공간을 찾아 만들어내면서 3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39대 18, 21점 차. 맞불을 넣는데요. 자 이제 좀 점수가 많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은 예, 14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점수는 지금 21점 차죠. 뭐 전력이 대등할 수도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한번 플라이도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예, 아직까지는 예, 역전의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확도만 겸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른쪽으로 빼주고요. 성기동 남궁준수에게 준수 두 명. 손기동이 잡았습니다. 석점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플라이 정희재 볼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득점 네. 지종현의 득점입니다. 그렇죠. 39대 21 어쨌든 점수가 좀 줄어가고 있죠. 네. 예. 뭐 지금 뭐 전반전 처음에 그랬다시피 플라이 팀 HOT 팀도 요번 시작 이후에 몇 분 동안 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또 접전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남궁준수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좀 마영진 선수가 잡았고요. 정희재 일단 플라이는 선수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왼쪽으로 빼줍니다. 이강호 그대로 점프슛 남궁준수 리마운드 여유있게 패스 그리고 스틸 공격권은 HOT 스틸을 두 손으로 나갔다. 이 장면 좋았죠. 예, 볼을 넣어주고 예. 하이로 움직인 다음에 볼을 잡아서 3점을 예, 성공을 시키는 예. 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나왔던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지종현 선수의 예. 장면 이 장면은 예, 또 얼룩 패스로 예, 득점을 또 꼼짝 해준 장면이고요. 남궁준수 점프슛 예. 마영진의 리바운드였습니다. 예. 마영진 선수가 키가 더 예쁘군요. 네 예, 그렇죠. 부산 뭐 KTF 시절에 부산 KTF 전신이죠. 부산 KTF 시절에 이제 프로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예. 남궁준수 이제 1번을 달면서 5번 싸움을 배치했습니다. 네. 선수 교체를 다양화하면서 이제 많은 선수들에게 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렇죠, 양이에요. 네.
어쨌든 예, HOT는 예, 수김 안전 정도 넣으라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플라이로스도 끝까지 네. 전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달됐고요. 네. 이찬희 조금 더 집중력을 좀 살려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뭐 예, 공격을 정돈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좀 집중을 해준다면 예, 분명히 추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면 돌파하면서 4명 사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예. 이번엔 되게 근본 없는 플레이였죠. 네. 네. 슈팅 동작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정희재 뭐 이제 득점에 대한 생각만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야가 좀 더 좁아지게 되거든요. 힘들게 되면 네.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두 점 들어갑니다. 지종균의 득점. 그렇죠. 뭐 이러다 보면 이 점수가 어느덧 예, 25점에서 지금 17점으로 줄었거든요. 네. 예, 좋지 않은 득점이 없어요. 네, 3분 동안 지금 득점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예. 17점 차. 네, 좀 이제 집중을 해줘야겠죠. 예. 김웅준 수 스크린 받고 네. 스핀 무브까지. 그러나 반칙을 네, 얻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르브론 준수를 한번 빙의했죠. 네. 지금은 지종현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일단 남궁준 선수도 이제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또 G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쨌든 뭐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 4회 3게임씩 하는 게 7분 4쿼터지만 예, 힘들죠. 체력 부담이 적은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남궁준 선수의 자유투 18점 차에서 아직 4쿼터 득점이 3쿼터 득점이 없는 HOT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1구 준비합니다. 1구 들어갑니다. 40대 21. 여기 나온 선수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유투 뱅크샷을 많이 던지네요. 네. 네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게 프로에서는 뱅크샷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 그렇게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뱅크샷이 그만큼 뭐 연습량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라는 게 뭐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45도에서 슛 쏘는 이외 제외하고는 예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플리였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일어설 때 이찬희 선수가 팔에 좀 김영준 선수의 발을 그렇죠. 휘어가 맞는 부분이었어요. 네. 의도 한번 아니었고요. 네, 예, HOT가 어쨌든 좀 수비에서 집중력을 가져가기 시작했죠. 네. 예, 잘못하면 예, 분위기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예. 40대 21, 19점 차 탑에서 줄곧 쳤습니다. 오른쪽에 비어있죠. 던지지 않고요. 돌파 다시 한번 리턴 패스 페인팅 동작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40대 23 가장 깔끔한 득점이 나왔어요. 플라이 다운. 예. 남궁준수. 준수 직접 돌파. 세 명 사이. 자, 지금은 그렇죠. 파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돌파 과정에서 좀 목적이 없었습니다. 네. 예, 패스를 준다던가 예, 만약에 슛을 할 거여도 한 번쯤 페이크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없었거든요. 예. 네. 반면에 공격이 좋았죠. 예. 보시겠지만 예, 마영이 선수 앞에 있는데 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페이크 동작이 없었어요. 네. 예. 막힐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에는. 예. 플라이의 공격. 저 외곽으로 전달. 네. 어드 패스 다시 한번 네. 잡아냈고요. 오픈 찬스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40대 26. 그렇죠. 10득점 차. 안웅현 단독 찬스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속 빼앗기면 안 되긴 합니다. 예. 42대 26. 앞쪽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남궁준 선 리바운드. 네. 16점 차. 남궁준 선 돌파를 시도하고요. 그리고 2점 블락샷. 마이영진이 투샷이죠? 제대로 잡아줬습니다. 파울이 불린 것 같죠? 네. 자유투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아 예, 파울이네요. 예. 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남궁준 선수가 선수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예. 공격을 하고 있고요. 정리 좀 합시다. 이제 이거죠. 네. 이제 남궁준 선수의 자유투. 네.
대륙을 준비한다는 건 뉴스. 자이투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1부 들어갔어요. 예. 43대 36. 네. 17점 차죠. 예. 네. 사실 여기서 점수를 플라인도 못 좁히면 예. 좀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겠죠.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궁수 선수가 잘 들어갈 때 남궁수 선수가 그 얘기는 그거죠. 5 세컨 바이올레이션을 좀 해달라. 네. 뭐 이거죠. 네. 너무 오랫동안 끄는 거 아니냐. 네. 네. 이색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플라이 쪽 네. 입이 심하게 나왔었죠. 네. 좀 불러주세요. 뭐 이게 입이 좀 심하게 나와있는. 네. 자 지금은 파울이 나왔고요. 플라이의 공격 제끼고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HOT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 밑에서 뺏기지 않았고요. 안웅현 넘어와서 바로 패스. 아우 패스. 자 지금은 네, 패스 파울이에요. 그쵸. 먼저 몸을 집어넣군요. 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 네. 서 있었죠. 네, 손종훈 네. 선수인데요. 파울을 범하고 네. 말았습니다. 조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공을 잡으면서 예, 우리 편 뭐 우리 편 선수의 위치를 본다던가 아니면 드리블 칠 것이다 이제 패스할 것이다 슛을 할 것이다 선택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선택이 돼 있던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강호 두 명 제끼고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잡고요. 다시 한번. 골 밑에서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궁두수가 띄워주니까 그렇죠. 공간이 많이 안 보였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슛을 시도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3쿼터도 어느덧 1분 16초 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성기동 남궁준수 시간을 보고 있는 남궁준수와 안웅현 선수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샷클락 7초 안웅현 돌파 그리고 슛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백보드 뒤쪽을 맞으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네. 또 경기가 약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죠? 초반부터 너무 많은 점수 차가 그렇죠. 나면서 네. 2쿼터 중반부터는 거의 이제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많이 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홀딩 파울이고요. 네. HOT는 이제 팀파울이 걸렸습니다. 예, 결국엔 지금 1쿼터 스코어가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예. 맞아요.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그 1쿼터에 약간 처음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HOT 3점 슛을 허용한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지금 상황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결국 1쿼터에 네. 거의 뭐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줬죠. 아, 그렇죠. 네. 점 슛 그 다섯 개가 그렇죠, 예. 지금의 점수차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3점 슛 능력, 3점 슛 능력만 가진 송기민 선수였는데, 네. 네. 참, 플라이 입장에서 상당히 네. 아쉬울 것 같습니다. 43대 27, 16점 차. 네. 그러나, 가랑비비 졌듯이 굉장히 점수차가 조금씩은 좁혀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점 차. 네, 맞습니다. 안웅현 돌파할 네. 때 외곽으로 빼주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네. 어느 쪽? 남궁준수가 잡았습니다. 안웅현이 그대로 던지고요. 들어갔어요. 46대 27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네, 이 점수는 뭐 사실 커보이죠? 네, 좀 많이 커보이는데요. 네. 46대 네. 27 19점 차. 그렇죠. 이제 10초 남은 네. 3쿼터. 한 16점 정도가 7분 동안 뒤집을 수 있는 마지노선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마지막 돌파 때 상대에게 지종현 선수에게 뺏기면서 결국 3쿼터가 46대 네. 27 19점 차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결국 뭐 아까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양팀 선수들 전부 다 체력적으로 큰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렇죠. 네. 플라이 선수 네 그러면서 이제 플라이 선수들이 약간 집중력이 초반에 떨어졌던 부분을
급습을 당하면서 예, 지금의 19점 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HOT는 이제 남궁주수, 성규동, 안웅현, 이찬희, 뭐 지봉환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이 견고하고 6맨으로 뛰고 있는 뭐 이정수, 문경철, 손종훈 선수까지도 제 역할을 해주면서 최강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고요. 플라이는 처음에 내줬던 그 흐름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3쿼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4쿼터 이제 7분, 마지막 7분이 남았습니다. 19점 차 산술적, 이론적으로는 역전이 가능하긴 한 숫자예요.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네, 마지막 네. 7분 어떤 네. 유종의 미를 거둘지 플라이의 네. 번역을 네.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또 선수들이 또 표정이 또 진지해졌죠? 네. HOT 선수들도. 네. 일단 플라이는 박상래 선수가 빠졌고요. 네. 마영진 선수를 비롯해서 그렇죠. 네. 정희재 선수가 또 투입을 했습니다. 정병권 나와 있고요. 네. 이강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종현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뭐 HOT는 역시 어쨌든 뭐 좀 앞선 분위기에 비해서 좀 예, 진지한 표정을 가지면서 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심판이 일단 선수들에게 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기동 이찬희에게 이제 마지막 4쿼터 7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HOT. 자, 의도적으로 흘려보내고 있죠. 골파 일단 외곽쪽으로 빼주고 지금 패스 파울이에요. 네, 그렇죠. 무리한 돌파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 정도의 예, 저 정도의 예, 어떤 스크린이 파울이 불린 거 맞습니다. 예. 그렇죠. 첫 번째 파울을 범하고 있는 네. HOT. 5번 치고 나간 것 같죠? 네. 결국 파울 아웃을 당하고 네. 있습니다. 좀 무리한 예, 동작이었습니다. 저 정도는 예, 오펜스 파울을 불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웃 패스, 네. 플라이, 지금 리턴 잡아냈고요. 골 밑쪽. 외곽쪽으로 전달, 남궁준수가 잡았습니다. 남궁준수 자 지금은 거의 묘기를 보는 듯한 남궁준수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터치라인을 거의 따라서 돌파를 했던 남궁준수였습니다만 네, HOT 입장에서는 3분 정도만 집중을 해주면 예, 충분히 그냥 예,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플라이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이제 3점이 중심이 된 게임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예, 본인들 생각대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병곤의 득점으로 46대 29, 17점 차가 됐습니다. 예. 안우면 HOT는 뭐 전혀 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쵸. 24초를 예. 모두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안우면 6초 남은 상황. 그리고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인데요. 그러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지중현. 외곽으로 빼줍니다. 돌파할 때 트래블링. 급했습니다. 전병군의 트래블링. 네. 이번 더 좋았죠? 네. 잡아내고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이에요. 네. HOT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HOT는 공격을 좀 급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예. 남궁준수. 예. 점수 차이도 넉넉하고요. 예. 그렇죠. 공격을. 예, 흔히 얘기하는 그 스톨링 플레이라고 하죠. 24초를 다 활용한 공격을 좀 하는 게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제껴내면서 파울은 예. 불리지 않았습니다. 예. 득점 실패. 이강호.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페이드 어웨이 들어갑니다. 46대 31, 예. 15점 차.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안웅현. 네, 이번 공격 실패를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성기동 잡아냅니다. 그렇죠. 맞겠죠. 성기동 선수들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남궁준수 뒤쪽 안웅현. 네. 샷클락 6초 던집니다. 네, 블락슛이죠. 방해가 있었고요. 네. 뒤에서 딜 잡아내고 있는 플라이. 네. 정희재 아웃넘버 외곽 쪽 이강호 이제 뛰고 그대로 석점. 에어볼이 났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빨리 할 필요가 없죠. 예, 빨리 할 필요가 없죠. 예. 성기동. 그렇죠. 예. 확실한 공격 찬스를 만드는 게 예. 지금 중요합니다. 네. 커링 플레이 시도할 때 파울이었습니다. 네. 친구 HOT도
4분 15초가 남았고 15점 네. 차긴 합니다만 네, 네.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었고 그렇죠. 예, 완벽한 뭐 속공이나 얼려 패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공간이 창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 스토링 플레이를 통해서 세트 오펜스를 마무리하는 게 상당히 예, 좋습니다. 네, 15점 차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HOT. 남궁준수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저 이런 선택은 좋았고요. 네, 이전 장면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아까 사이드라인을 치고 들어갈 때 왜 포울을 그렇죠. 주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거겠죠. 예. 지금 넘어져서 스크린이 조금 찢어졌어요. 그래서 아, 새 건데 파울을 왜 안 풀어줬냐. 송준수 선수가 그러게요. 오늘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15점 차 플라이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파울은 HOT가 두 개, 플라이가 하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작전 팀은 HOT가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베이스 라인부터 공격을 시작하겠죠. 남궁준수의 공격. 위쪽으로 전달. 안웅현. HOT 선수는 저 안웅현 선수가 되게 알짜요. 보면 예, 많은 걸 해주고 있죠. 예. 네. 경기 운영에도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예. 꾸준 일을 맡아 그렇죠. 해주고 있어요. 뭐 득점뿐만 아니라 예, 많은 부분으로 좀 정리해 주고 플라이 반경 오픈 찬스 두 점 깔끔합니다. 박상래 득점. 자 이제 4분의 13점이거든요. 네. 예, 이제 HOT도 아주 안심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예, 네.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쫓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16대 33. 말씀드린 대로 숙제는 똑같습니다. 얼리 오펜스하고 속공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요. 안우현 네. 에어볼. 그렇죠. 정리를 하고 예, 수비에서도 약간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한 두 번 정도의 수비를 예, 성공을 시켜줘야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박상래가 들어오면서 플라이도 제대로 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상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고요. 오른쪽 빼줍니다. 네, 그만큼 농구에서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게 양궁준수를 네. 앞에 두고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그렇죠. 마영진. 네. 뭐 스텝이 정말 프로 선수다운 예, 스텝이었습니다. 예. 11점 차. 이제는 HOT도 조금은 불안할 그렇죠. 수도 있는 점수차예요. 네. 남궁준수 돌아갈 한 사인을 주죠. 그렇죠. 마영진을 앞에 두고 직접 돌파 그리고 파울. 지금은 마영진의 파울. 드디어 남궁준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좋았죠. 예, 턴을 선으로 온다. 예. 페이크 동작 이후에 예. 완벽하게 속이면서 그렇죠. 예. 역시 프로 선수 출신다운 예, 기본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지종현. 자, 수비는 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HOT도 예, 사실 예. 뒤쪽으로 빼주고요. 박상래 바운드 패스. 네. 그리고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슛. 아. 리바운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권은 HOT. 오른쪽 전달합니다. 안우현. 예.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그대로 던져요. 석점 전락합니다. 성기동. 네, 세게 포네요. 이거는 뭐, 예, 뭐 앞선 상황에도 쉽진 않았지만 예. 경기를 여기까지 분위기를 이끌었던 성기동 선수가 예, 정말 경기의 세기를 박는 예, 3점슛을 터뜨렸습니다. 약간은 불안했었던 HOT의 리드를 성기동이 네, 다시 한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10점 차. 저 뭐 진짜 급할 필요 없죠. 왼쪽에서 네. 다시 한번 쏘아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이번에 박상래 네. 공격 둘 수비 하나 뒤쪽을 조심해야겠죠. 박상래 그대로 돌파. 지금은 남궁준수의 파울. 네. 파울 맞아.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이 장면입니다. 성기동 1쿼터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이 지금 5개 째죠? 네. 3점슛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성기동의 석점포로 네. 11점 차, 14점 차 분명히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남궁준수 선수도 네. 지금은 일단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죠. 그렇죠. 근데 앞서 들어갈 때 이제 박상래 선수의 돌파를 저지하려던 모습에서 네. 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1분 54초가 남았고 HOT에서는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남궁준수 선수 파울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서 따라가던 선수가 이제 파울을 했거든요. 네. 네,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분 54초 남아있는 네. 상황. 일단 플라이로서는 최대한 수비에 성공을 하고 공격에 착실하게 득점을 해 나간다면 또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적이 좀 적어졌죠. 네, 아무래도 네. 시간은 점점 그 그렇죠, 기적을 예. 네. 없애가고 있습니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어, 그렇죠. 그게 뭐 이제 운동의 묘미죠, 사실은. 그렇죠. 예, 갑자기 이제 플라이 팀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던가 뭐. 어, 또 생각지도 않았던 점수가 또 막 터진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적어졌다 뿐이지 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상대 자유투 에어플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네. 조금씩 멀어진다라는 네. 느낌이죠. 네. 아무래도 점수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긴장감도 선수들끼리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예. 2구 들어가면서 네. 49대 36이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 포기한 눈빛은 아닌데요. 예, 어쨌든 예, 좀 예,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할 이유가 없죠. HOT는 예, 빨리 할 이유가 없죠. 예. 집중력 13점 차에서 네. 안우면 샷클락 7초 남아있고요. 예. 안우면 누가 신장이 작지가 않은데 상당히 볼핸들링이 좋아요. 네. 드리블도 좋고 예. 안우면이 들어갈 때 예. 5번에 김영준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안우면부터 네.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은 볼 3개씩 그렇죠. 9대 36 10석점 차. 저희도 왜 나올까요? 저희를 배려를 해주신 거. 아 그런 건 그런가요? 네. 멀리까지 왔습니다. 아 그렇죠. 어, 가깝진 않더라고요. 네. 안우현 1초 남았는데요. 던지지 못했어요. 24초를 모두 사용하면서 상대에게 24초의 그렇죠. 공격권을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별로 없죠. 예. 사실 만약에 이제 경기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더라고 하면 플라이 쪽에서 좀 더 압박 수비를 해서 예. 좀 경기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 HOT 쪽에서는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네. 인앤아웃.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 공도 림이 뱉어내면서 림마저 외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남궁준수. 네. 이렇게 되면 뭐 HOT가 올 시즌은 우승을 그렇죠. 예. 뭐 확정했다고 되겠고요.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40여 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10점 차이. 네. 플라이도 마지막 힘을 짜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비를 하지 않아도 마영진 그러나 네. 남궁준수의 블락샷 네. 살려내지 못하면서 살려냈군요. 네. 네. HOT의 공격. 골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기동 성공합니다. 네. 오늘 경기는 아, 뭐 예, 그렇죠. 이 경기는 성기동이 예, 거의 하드캐리를 예. 했다고 그렇죠. 예.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적어도 한 20점 가까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3점 제가 본 거면 5개고요 일단. 예. 21점 중에 20점을 네. 책임졌던 성기동 선수 석점 슛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점수차는 멀어 보입니다. 51대 39 이제 12초가 남아 있고요. 도 이제 경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17 스포츠클럽 농구 리그 최강전 경기였습니다. 네. HOT와 플라이의 경기 51대 39로 HOT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아무튼 좀 박빙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경기 내용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이 좀 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우승팀의 MVP 인터뷰와 함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T와 스피어스의 경기 HOT가 51대 39 12점 차로 승리했다는 소식 예. 네, 드렸고요. 잠시 후에 성기동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HOT와 플라이의 2017 스포츠클럽 농구리그 최강전 봐도 예, 대등해 보이죠? 네. 네. 성기동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결승전 첫 번째 득점은 그렇죠. HOT 성기동의 석점수에 예. 자, 그리고 성기동 그렇죠. 선수의 네. 그 쫀디 패스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역시 확실히 블락샷까지 네. 남궁준수. 네, 역시 진지한 남궁준수는 이 장면이죠. 남궁준수의 멋진 블락샷. 네. 김용준 선수의 나가는 회장 그렇죠. 네. 성기동이 또 던집니다. 성기동 이찬희 골밑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이찬희의 득점. 네, 우승팀 HOT의 성기동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마지막 대회인데 이렇게 팀원들 모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경기의 승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성기동 선수의 1쿼터에 정말 신들린 석점 슛이었거든요. 감이 정말 좋았나요? 뭐 네, 감은 있었는데
제가 잘한 것보다도 이제 팀원들이 저를 믿어주고 많이 쏘라고 이제 주문을 해서 제가 형들 믿고 많이 자신있게 쏘던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51점 중에 거의 20점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어제 꿈이 좋았나요? 아니요, 뭐 어제 꿈이 좋다기보다는 네. 어제 이제 예선 끝나고 밥 먹으면서 내일 좀 화이팅해서 좀 마지막 대회니까 좋은 결과 내자고 다들 으쌰으쌰해서 좋은 결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늘 어제 오늘 거의 6-7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체력 관리하셨나요? 일단 벤치 멤버들을 많이 활용했고 저뿐만 아니라 조금씩 나눠 뛰면서 다들 러닝 타임 조절하면서 이렇게 결승전까지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형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일 잘해준 형이 누군가요? 뭐 저희 기둥인 이제 1번 남궁준수 형이랑 이제 11번 안웅현 형. 네. 두 선수 출신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들한테 한번 네. 영상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형들한테 뭐 가끔 버릇도 없게 하고 뭐 막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 잘 되기 위해서 네.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다 어쨌든 결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분들한테 인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맨날 주말마다 농구하러 다닌다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안 다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승팀 HOT의 성기동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인제에서 펼쳐진 스포츠클럽 최강전 3부 리그 경기 HOT가 플라이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예, 일단 그 2017년을 마무리하는 대회를 또 준결해서 상당히 좀 감회가 남달랐고요. 네. 또 두 팀의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 역시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안산이죠. 네, 안산에서 그렇죠. 3x3 네. 경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민석이고요. 해설의 김우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HOT와 플라이의 2018 포터클럽 농구리그 최강전 봐도 예, 대등해 보이죠? 네. 네. 성기동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예. 결승전 첫 번째 득점은 그렇죠. HOT 성기동의 예. 석점. 쫀디 패스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예, 역시 확실히 블락샷까지 예. 남궁준수. 예, 역시 진지한 남궁준수는 블락샷 그리고 그렇죠. 성기동 선수의 예.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아, 예. 후자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성기동의 석점 아, 예. 13-5 입니다. 아, 네. 길었고요. 다시 한번 있죠? 성기동 네. 던지는데 안 들어갔어요. 원맨샷 16-5 안학구요. 리바운드 어느 쪽 남궁준수가 잡았습니다. 안우현이 그대로 던지고요. 들어갔어요. 46-27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네, 이 점수는 감사합니다. 뭐... 안우현 예.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아, 그대로 던져요. 석점 정확합니다. 성기동 네, 쐐기 포네요. 이거는 뭐, 예, 뭐 앞선 상황에서 쉽진 않았지만 예. 이 장면입니다. 성기동 1쿼터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이 지금 네. 자, 이제 HOT와 플라이의 2018 포터클럽